2천만 원을 만약에 넣는다고 그냥 해봅시다. 그럼 만기 예상액은 자 보시다 보기. 정말 돈만 생각하면 저는 약간 센치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금융 관련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카드 내역도 안 보고 제가 주식을 한다고 했는데 주식 계좌도 안 열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핸드폰은 이 핸드폰은 제 한국 핸드폰 번호, 이거는 현지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핸드폰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그 인증 절차가 항상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진짜 아무것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심카드를 바꿔 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현대카드, 저 현대카드 쓰거든요. 카드 내역도 좀 보고 카카오뱅크 계좌도 열고 주식 계좌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정말 돈만 생각하면 저는 약간 센치해져요. 꼭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봤을 때 가히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네? 네, 이런 식으로 invalid number라고 계속 문자가 왔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인증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것도 실패했고요. 자, 해보죠. 짜잔. 심카드 빼주시고요. 요거 심카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짠. 자, 이제 돈을 보러 갑시다. 돈을 보러 갑시다. 아, 정말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돈 쓰는 게 너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용편에서도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 얘기를 지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그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얼마 쓴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행이 마냥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쓴지 알고 다니면 뭐 내가 엄청나게 사치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얼마 쓴지 알고 이렇게 다니는 거랑 내가 딱 얼마를 썼다 라고 또 인식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예쁘. 하도 로그인을 안 해서 저번에 비밀번호를 4번까지 틀린 거예요. 이게 또 4번 넘어가면 막 본인이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C컵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 이용 내역 이런 게 다 나왔네요. 보자 보자. 재밌다.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보는 재미를 달라. 금융? 대출? 대출 받으라고? 자, 내 카드 목록 뭘 봐야 되죠?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원래 이렇게 이걸로 잘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년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2017년 4월 것까지밖에 못 봐요. 그 전 건 어떻게 보지? 제가 2016년 8월 말부터 여행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16년 8월에서 12월까지가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여행 초기에는 이제 막 못 모르고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따로 연락을 해야 되나?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돈 진짜 조금 썼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카드를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카드 복제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그냥 현금 낼 때가 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카드에서 현금을 빼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얼마를 쓰는지 썼는지 좀 가계부를 쓰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가입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이게 심카드를 또 바꾸는 순간 안 되는 거 아니야?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동의 및 휴대폰 확인. 예.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넣으면 통신사
저는 SKT를 쓰고 있죠. 그쵸? 나 SKT를 쓰지? 맞지? 음흠. 네, 약관 전체 동의 해주고요. 인증 요청. 네, 인증번호가 왔습니다. 892594. 이건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음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동의를 해볼게요. 저 이거 지금 처음으로 가입해보고 있어요. 인증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인증수단을 등록합니다. 스크린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크린 캡처가 감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생체 인증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인증수단으로 생체 인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 나 가능하잖아. 떠야 됐어요. 이제 인증 됐어요. 페이스 아이디 패턴. 아, 이거 패턴 뭘로 하지? 어쩌지? 이거 패턴 숨겨가면서 좀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지. 그래, 이거 패턴 까먹을 것 같은데? 보자. 입력하신 계좌로 1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입금자로 표시된 단어를 입력해주세요. 자, 뭐라고 왔을까요? 지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이렇게 입금 출금이 되면 문자가 오는 서비스를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이 번호를 쓴 지 오래돼서 없는 줄 알았는데 오네요. 하얀 사과. 보여드리자면 하얀 사과라고 왔습니다. 하얀 사과. 하얀 사과를 넣어보죠. 자, 나의 하얀 사과가 되어주겠니? 하얀 사과. 자, 하얀 사과를 넣어서 이제 저는 타인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지금 여기 멕시코에서 체크카드 신청하러 가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체크카드 필요 없는데? 오, 제 이름은 좀 가리고 통장이 개설되었어요. 자, 저 카카오뱅크에 3333-06-779781. 저한테 돈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3333-06-779781 여기로 보내주세요. 네, 오, 이체? 이체도 하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나 본데? 자, 여기 이제 이율을 봅시다. 저는 여기 이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입하려고 왔거든요. 예적금 상품 입출금 통장은 연 0.1%, 세이프박스 연 1.2%? 이게 뭐지? 정기예금은 연 2.2%, 자유적금은 연 2.2%, 그리고 비상금 대출 연 4.05%, 마이너스 대출 연 3.54%, 신용대출 연 3.2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2.8%. 제가 대출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네요. 응? 아닌가? 막 뭐 3만원 이런 데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는 빵원이 있으니까 지금 가입은 못하겠고 돈을 좀 옮겨서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개월 만기도 가능한 예금.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째깍째깍 눈에 보이는 이자. 째깍째깍. 급할 땐 해지 없이 긴급 출금. 12개월부터 22개월? 23개월까지 2.2%네요. 자, 예금 금액을 넣어볼 수 있구나. 2천만 원을 만약에 넣는다고 그냥 해봅시다. 그럼 만기 예상액은, 자, 봅시다.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넣었다. 만기 예상액 계산하면, 뭐라고? 2천만 원 넣으면 이자가 18만 원밖에 안 나오나요? 정말? 아니, 2천만 원 넣어서 6개월 하면 18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12개월로 해봅시다. 만기 예상액 계산. 2천만 원을 1년 동안 넣으면 세전으로 44만 원이 나오네요.
세울을 알려줘야지. 내가 얼마 받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왜 세전을 알려줘? 2천만 원은 12개월 넣으면 44만 원. 누구 코에 붙여? 이걸로 대박을 노렸던 내가 잘못이죠. 내가 이걸로 많은 돈을 바랬던 제가 잘못인가요? 그래, 만약에 근데 2억이라고 쳐봅시다. 2억. 자, 2억을 1개월 넣었다고 쳐봅시다. 와, 부담스럽다. 여기 묶이는 거 싫다. 그러면 2억. 1억, 1억. 1억 하자, 1억. 천만 원에 공 하나 붙이면 1억. 만기 계산액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11만 원 세전. 11만 원. 1억이 있으면 한 달에 11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서요. 그렇구나. 자, 6개월로 한번 넣어보죠. 6개월 되면 1.8%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넣으면 90만 원. 90만 원. 이게 90만 원이라고 딱 나오면 한 달에 또 얼마 이렇게 비교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90만 7,397원. 자, 제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죠. 계산기를 불러와가지고, 자, 90만 원이라고 치죠. 90만 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당 90만 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당 15만 원. 그러니까 1억을 6개월 동안 넣으면 한 달에 15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15만 원으로. 15만 원으로 멕시코에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타코를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타코. 타코 몇 개야? 타코가 여기서 천 원 정도 하거든요? 150개 먹을 수 있는 거죠, 150개. 네. 장난 아닌데, 좀 싼 타코는 5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30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자놀이는 그만하도록 하고 제 주식 계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진짜 저는 주식 계좌는 지금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많이 코스피랑 그런 게 오르긴 했는데 제 주식이 올랐을 때는 미지수죠. 대형주 위주로만 사놔서 저는 미래에셋을 썼어요. 아마 그때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했는데 뭐 굳이 미래에셋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뭐 이거 다운받으면 되겠죠? 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더블클릭해가지고 내 얼굴만 비춰주면 완전 얘가 다운받아줘. 뭐야 이거, 세상에서 제일 느리네. 다운되는 게 엄청 많아요. 싫어 이런 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다!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데는 막 아이디에다가 몇 개 그 숫자도 넣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숫자, 뭐 대문자, 그 기호 이런 걸 넣어야 되고 막 이래서 사이트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걸 어디다가 적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좀 중요한 정보니까 머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오래 안 쓰다 보면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자, 실전 투자 대회 안내. 난 대회하지 않겠어. 대회할 시간이 어디. 자, 여러분, 오늘의 코스피는 2485.52입니다. 삼성전자 256만원이고요. 가봐야죠. 자, 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왜 이건 이렇게 늦는 것인가? 자, 로그인 해달라고 하는데 아이디 조회만 어차피 할 거니까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이거고요.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를 해볼까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공인인증서는 어디 있는가? 공인인증서. 우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증서를 가지고 와야겠네.